37승 무패 그리고 33KO로 당시 두려울 게 없었던 헤비급 챔피언이 당연히 이기라 생각했던 상대에게 KO당합니다. 그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충격의 패배를 당하는 챔피언. 하지만 더 충격적이게도 1년 뒤 그는 경찰에 체포되고 재판에서 6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서가 들려준 진짜 복싱 이야기 다레스입니다. 이 선수만큼 파격적인 커리어를 가진 복싱 선수가 있을까요? 한때 지구 최강의 남자였던 하지만 롤러코스터 같은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았던 마이크 타이슨의 영상입니다. 타이슨은 거칠고 위험한 동네 뉴욕 브루클린 브라운스빌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일찍이 집을 나갔고 어머니가 그를 홀로 키웠다고 합니다. 어린 타이슨은 비둘기를 좋아하는 덩치 큰 소심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불우한 환경은 그를 거칠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어머니는 그에게 관심조차 없었고 타이슨 일찍이 갱단에 가입해 12살 당시 무려 38번 경찰에 체포된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타이슨 소년원에 수감되었고 그는 거기서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줄 사람 당시 소년원 상담가인 바비 스튜어트를 만나게 됩니다. 바비 스튜어트는 은퇴한 라이트 헤비급 복서이자 전설적인 트레이너 커스 다마토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우연히 타이슨과의 복싱을 해본 스튜어트 타이슨의 재능을 알게 됩니다. 그는 타이슨을 자신의 스승 커스 다마토에게 데려갑니다. 참고로 커스 다마토는 당시 플로이드 패터슨, 호세 토레스 같은 쟁쟁한 헤비급 챔피언을 키워낸 명 트레이너였습니다. 커스 다마토는 타이슨의 재능을 바로 알아차리고 그를 제자로 거둡니다. 그리고 사실상 갈 곳이 없던 타이슨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이미 당시 다마토의 집에는 몇몇 프로복서들이 같이 생활하는 기숙사 같은 장소였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타이슨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행복할 순간들을 만들어 갔을 겁니다. 그렇게 커스 다마토는 자신의 스승이자 그의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복싱 훈련 또한 계속합니다. 타이슨은 다마토가 가르쳐주는 모든 복싱 기술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해갔다고 합니다. 아마추어에 데뷔하고 놀라운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마추어 리그에서조차 KO 연승을 이어갑니다. 당시 그와 비슷한 또래에서는 상대를 찾을 수 없어 아직 학생인 그는 성인부에서 시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슨 주니어 올림픽에서만 두 번 메달을 땁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 그에게 행복했던 순간들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훈련을 전담하는 두 명의 트레이너 테드 아틀라스 그리고 케빈 루니가 있었는데 당시 타이슨이 아틀라스의 사촌 여동생에게 몹쓸 짓을 해서 아틀라스는 권총을 뽑아들고 타이슨을 쏴버리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What happened there? I come home and I find out that my wife and sister-in-laws are crying because of what he did to an 11-year-old girl in my family. 진짜 사실은 이 둘만 알겠지만 어쨌거나 테드 아틀라스는 타이슨의 트레이닝을 그만두고 커스 다마토를 떠납니다. 케빈 루니만 그의 캠프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타이슨은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당시 타이를 빅스에게 지며 탈락합니다. 당시 성공한 프로 선수들의 전형적인 홍보 마케팅 코스 중 하나가 금메달 획득 후 프로 데뷔였습니다. 비록 타이슨은 그 과정을 실패했지만 솜씨 좋은 베테랑 매니저 지미 제이콥스와 빌 게이튼이 그의 시합을 주선하고 매니징합니다. 결정적으로 타이슨은 금메달이 필요 없는 짐승 같은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는 첫 번째 메이저 타이틀 전까지 27승 25KO 그리고 25개 KO 중 1라운드에 끝낸 경기가 총 15개. 정말 무지막지한 실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타이슨에게도 절망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의 스승이자 아버지 같았던 존재 커스 다마토가 1985년 11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겐 아직 다마토만큼이나 의지할 수 있었던 커스 다마토의 오랜 친구이자 그의 매니저 그리고 멘토 같던 존재 지미 제이콥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6년 11월 타이슨은 드디어 그의 첫 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31승 4패 트레버 버빅과 하게 됩니다. 타이슨은 버빅을 2라운드에 다운시키며 타이틀을 획득합니다. 그 후 87년 3월에는 제임스 스미스와 WBA 타이틀 매치를 하는데 그를 판정으로 이기고 WBA 타이틀 획득. 바로 한 달 뒤 4월에는 토니 터커를 상대로 IBF 타이틀 매치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를 판정으로 이기고 IBF 타이틀마저 획득합니다. 불과 1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헤비급을 통합해버리는 무시무시한 타이슨.
그리고 그는 타이틀 방어전 때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자신을 이긴 타일 빅스를 7라운드에 KO시키고 복수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헤비급의 또 다른 전설 레리 홈즈를 KO시키기도 합니다. 타이슨, 지구 최강의 남자가 되어 갑니다. 그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엄청난 하이라이트를 받는 슈퍼스타가 되었고 하루아침에 엄청난 돈과 명예가 그를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1988년 당시 유명 배우이자 모델인 로비 기븐스와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8년 6월 타이슨은 31승 0패 또 다른 헤비급 전설이자 실력자 마이클 스핑크스와 더링 헤비급 타이틀 매치를 하는데 타이슨은 그를 1라운드에 KO시켜버립니다. 이 경기에서 타이슨은 정말 최전성기의 기량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기구 통합 헤비급 챔피언이 된 타이슨은 정말 말 그대로 돈을 쓸어담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그의 돈을 노리는 검은 손들이 주변에 많아집니다. 그리고 너무 불행하게도 그의 돈을 노리는 가장 탐욕적인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와 그녀의 엄마, 이 두 모녀였습니다. 결정적으로 당시 타이슨이 정말 믿고 의지하던 사람, 다마토의 친구이자 타이슨의 멘토, 매니저, 빌 제이콥스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빌 제이콥스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프로모터 돈 킹 그리고 타이슨의 아내 로비 기븐스는 그들의 추악한 욕망을 더욱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로 타이슨의 오랜 팀을 해체합니다. 케빈 루니, 빌 게이튼을 해고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춘 새로운 팀을 꾸립니다. 그리고 여기 전직 미국 대통령이자 당시 부동산 개발 업체를 운영하던 도널드 트럼프까지 숟가락을 얻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타이슨 시합 주선을 하며 꽤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변화를 겪은 타이슨, 불안한 그의 모습은 시합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89년 2월 프랭크 브루노에게 1라운드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타이슨이죠? 5라운드에 KO시킵니다. 타이슨 링 안뿐만 아니라 링 바깥에서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의 아내 로비 기빈슨이 당시 토크쇼에 나와 타이슨의 심각한 성격장애에 관한 이야기를 만천하에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89년 이혼합니다. 타이슨 그 다음에 1990년 시합을 위해 바로 도쿄로 갑니다. 그는 1990년 2월 도쿄에서 언더독 버스터 더글라스와 통합 타이틀전을 하게 됩니다. 더글라스 초반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날카로운 잽을 통해 타이슨의 주먹을 견제합니다. 하지만 8라운드 끝나기 직전 타이슨의 강력한 어퍼컷을 맞고 다운당하는 더글라스. 더글라스 간신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라운드 바로 종료됩니다. 그 후 더글라스는 오히려 타이슨을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라운드 어퍼컷과 콤비네이션으로 타이슨을 다운시키며 경기 끝내버립니다. 타이슨 충격의 패배를 당합니다. 그 후 타이슨 돈킹의 초대로 미스 블랙 아메리칸 뷰티 컨테스트에 가게 됩니다. 타이슨은 그곳에서 참가자 중 한 명인 19살 여학생을 성추행한 죄로 재판에서 6년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3년 후 풀려나게 되고 1995년 4월 첫 복귀전을 가진 후 1996년 3월 프랭크 브루노와 WBC 헤비급 타이틀 매치에서 승리하며 챔피언 벨트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9월에는 브루스 셀던을 1라운드에만 두 번 다운시키며 WBA 타이틀 벨트마저 획득합니다. 그리고 타이슨 11월에는 자신과의 질긴 인연을 만들어갈 32승 3패 홀리필드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 모두 타이슨이 이기리라 생각한 경기였죠.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더독 홀리필드 타이슨을 11라운드에 격침시킵니다. 다시 결판을 내야 하죠. 두 선수 2차전을 합니다. 그리고 희대의 명경기를 만들어냅니다. 라운드 초반 홀리필드 헤드버팅이 심해 보입니다. 타이슨 눈에 벌써 상처가 났죠? 상처를 어필하는 타이슨. 그리고 3라운드 우리에게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타이슨 클린치 상황에서 홀리필드 귀 물어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물어버립니다.
타이슨의 인터뷰를 보실까요? What am I to do? This is my career. I can't continue getting butted like that. I got children to raise. And this guy keeps butting me, trying to cut me and get me stopped. 그는 벌금을 물고 그리고 라이센스가 박탈됩니다. 1999년 라이센스가 다시 나온 그는 프랑스와 보타와 논타이틀 경기를 합니다. 이 경기도 약간 논란이 있고 재미있던 경기였습니다. 초반에 사소한 트러블이 있었고 경기 중반에는 타이슨이 보타에게 안발을 시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타이슨 보타를 5라운드에 KO시킵니다. 그리고 타이슨은 이 경기 이후 교통사고와 폭력사건에 휘말려 9개월 동안 구금되기도 합니다. 풀려난 타이슨 드디어 복귀 후 첫 메이저 타이틀 매치를 당시 최강자 레녹스 루이즈와 합니다. 이 경기 시작 전부터 뜨거운 경기였죠. 경기 전부터 주먹을 날리는 타이슨. 그래서 경기장에는 이렇게 인간방벽도 세워집니다. 49승 3패 43KO 마이크 타이슨, 39승 2패 30KO 레녹스 루이즈. 초반부터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타이슨, 하지만 루이즈 또한 만만치 않죠. 어퍼컷으로 타이슨의 공격을 저지합니다. 그리고 루이즈의 날카로운 잽이 타이슨의 공격을 조금씩 무뎌지게 만듭니다. 그러던 중 4라운드 스트레이트로 타이슨을 다운시키고 그 후에도 루이즈 좋은 주먹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8라운드에는 타이슨을 다운시키며 경기 끝냅니다. 타이슨 2005년 6월 케빈 맥브라이드에게 다운당하며 패하고 타이슨은 그 경기 후 은퇴 발표합니다. 이번 로이존스 주니어와 경기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